이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혈압 문제가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뉴스타트에서는 무슨 병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고혈압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냐 하는 거나 암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거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병명만 달랐지. 예. 자, 고혈압은 왜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혈압이 높다 또는 혈압이 낮다 라는 말은 그 혈압이란 것은 압력을 측정해서 높으냐 낮으냐예요. 무슨 압력이에요? 네, 압력이라면 뭐가 압력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압력 고혈압에서는 그 압력을 뭐가 받는 압력이에요? 혈관이 받는 압력입니다. 자, 혈관으로는 피가 통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받는 압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압력이에요? 그 혈관을 통과하고 있는 혈액으로 피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왜 피에는 압력이 있어요? 심장이 피를 돌리기 위해서 심장이 피를 어떻게 해요? 뿜어야 된다. 뿜는다는 것이 바로 힘으로 뿜어야 된다. 심장이 팍 수축하는 힘으로 피를 혈관으로 밀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혈관에서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멎어버리면 피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도니까 혈압을 재면 혈압이 0이야. 없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심장, 아무리 건강하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라도, 혈압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올라가요? 운동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럼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은,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많이 보내야지. 피를 많이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압력을 더 높여서 뿜어야지. 그래서 운동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혈압이 안 올라가면 그건 심각한 문제. 그럼 운동 못 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 올라가요?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렸을 때? 화가 날 때? 긴장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다 혈압이 오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고혈압 환자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 나는 운동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편안한데도 혈압을 재보면, 뭐야? 혈압이 높아요. 근데 그때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때를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그 원인이 있어야 돼. 그렇죠? 원인.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해요? 원인을 반드시 캐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이 혈압이 높으냐?
자, 혈압이 높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의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의 상태. 피가 맑은 거하고 피가 끈적끈적한 거하고 혈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왜? 피가 맑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쉽게 돼. 그래서 심장이 굳혀요. 세게 피를 뿜어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피가 끈적끈적하다면 이게 피가 혈관을 쉽게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심장이 어떻게 세게 뿜어내야 됩니다. 끈적끈적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경우는? 네? 예, 네, 삼겹살. 예, 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려면, 심장이 피를 세게 뿜어내지 않아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 속에 피의 양이 어떻게? 피의 양이 불어났을 때요. 그 피의 양은 어떻게 불어나요? 피의 양은 피 속에 수분이 너무 많을 때. 피 속에 수분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분이 혈관으로 다 들어올 때야. 그래서 그게 언제? 그게 짜고 맵게. 그 이 맵다는 것도 짠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매운 것도 그 짠 것도 짜게 하는 소금이라는 물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고. 매운 것도 맵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농도가 높으면, 너무 맵게 먹으면, 피가 매워지고, 피가 짜지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지고, 피가 많아져요. 피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혈압이 올라갔지만 고지방 식사를 할 때, 그 다음에 너무 짜고 맵게 먹을 때, 이건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짜게 먹지도 않는다,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 이런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되기 직전에 이런 꽤 조금 굵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미세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이 큰 혈관에서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동맥으로 뻗어나가고 중간 정도에서 소동맥으로 뻗어나가고 소동맥에서 미세 소동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핏줄 모세혈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동맥들은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런 길.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자 그래서 동맥 있고 중동맥, 소동맥 뭐 이렇게 쭉 나와서 모세혈관 그러면 큰 동맥과 모세혈관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모세혈관 큰 동맥은 아무리 많아봐야 피에 한 20%, 5분의 1만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예, 일반 도로에 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차가 많이 댕기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5천만 대의 차가 있다면은 1천만 대만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주어진 일정한 순간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 무슨 모세혈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평균적으로 해서 약 5000cc의 피가 있습니다. 5000, 5리터죠, 그렇죠? 네. 근데 5000cc가 항상 우리 몸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면, 어떤 경우에 짜게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기 있는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아닌데, 혈압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언젠가 하면, 모세혈관이 큰 동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큰 동맥, 중동맥, 뭐 소동맥 이런 건 없어지다. 그런데 모세혈관은 아주 쉽게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없던 모세혈관을 다시 더 가지를 치고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마다 하고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아시겠죠? 스트레칭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심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면서, 고지방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짜고 맵게 먹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건강식 한다고 뭐 무염식을 해 그런 이상한 극단적인 식생활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이란 것은 우리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를 돈으로 생각했습니까? 소금이 돈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무염식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단식 뭐 이래서 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방법론으로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유전자에 아무런 도움이 유전자 회복에 도움이 될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구석구석 뻗어 가야 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 하루 종일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뭐 누워있다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피 5000cc 중에 4000cc 80%를 순환시키고 있는 것이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점점 축소되고 줄어져서 없어지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000cc가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니까 줄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면 혈압은 어떻게? 높아지겠죠. 왜? 피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혈압이 높아진 거. 자, 그래서 짜게 먹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삼겹살, 기름기, 고지방 식사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세혈관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하고 그럼 모세혈관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히면 혈압도 올라가고 또 막히게 되면 그 막힌 모세혈관은 또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살면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히 올라가게 되죠. 아시겠죠? 자연히.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모세혈관이 어떻게 없어지냐 하면 여러분, 당뇨병에 걸렸을 때 당뇨병이라는 병은 이 혈관 속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의 농도가, 당이,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너무 달아지죠. 당의 농도가 올라가면 자연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신 대로 여기 이제 이게 모세혈관 벽입니다. 모세혈관 벽이고 이 빨간 게 적혈구예요. 그러면 이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이게 세포예요. 모세혈관 벽세포. 벽세포예요. 이 벽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이 벽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피 쪽으로 또 빠져나가. 짜고 몇 개 먹었을 때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면 이 모세혈관 벽세포가 시들시들해서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벽세포가 쉽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당뇨 합병증이라는 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상태냐고 하면 모세혈관이 당뇨병 때 모세혈관이 점점 파괴돼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합병증이 어디에 많이 일어나요? 눈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왜 눈에? 눈에 망막에는
모세혈관이 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혈관이 자꾸 죽으면 당뇨성 합병증으로 이 망막이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막 다음에 모세혈관이 촘촘히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당뇨합병증은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많은 곳, 곧 망막이나 콩팥에 소위 합병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세혈관이 없어지면 당뇨합병증이 와서 당뇨성 신부전증이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당뇨병 합병증이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만 딱 여러분이 아시면 고혈압 치유하는 것은 문제 없죠? 그렇죠? 자, 원인이 다 나왔어. 그래서 고혈압 고치는 거는 뭐만 하면 돼? 뉴 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암이나 다 똑같다니까. 그렇죠? 딱 깊이 들어가서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무슨 병이든지, 생활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암이나 이런 질병들을 다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여기 앞에 와서도 찍어 통틀어서 무슨 병이라고 불렀습니까?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라는 성인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인병. 성인이 되면 걸리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 참 무식한 병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되면 병에 걸린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은 병의 원인을 무엇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나이에다가 병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병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한 50이 되면 고혈압이나 뭐 동맥경화나 당뇨나 암에 걸리는 것은 그건 뭐 성인이 됐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무식한 때가 있었어. 그건 이제는 아무도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의사가 아직도 성인병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그 의사는 정말 공부 안 하는 의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제 육식이 늘어나고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성인이 안 돼도 30대에도, 40대에도 막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압, 고혈압 환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성인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보니까 이게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구나. 나이가 안 들어도
운동을 안 하고 너무 고지방 식사를 하고 짜고 맵게 먹고 그렇게 해서 걸리는 병이구나. 아. 이제 이거를 알게 돼 가지고 아하.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병이구나. 이렇게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와 생활 습관이 관계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들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아, 이 질병이 발생하는구나. 아,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게 바로 뉴스타트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생활 습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정상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안 하고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만 나의 내면의 환경이나 외부적 뭐 내 먹는 거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에 아무 변화도 없이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그거는 증세 치료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병이 치료는 되지만은 치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뉴스타트해서, 사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사실은 병 취급을 어떻게 안 하고 있어요. 왜? 뭐, 그냥 와서 뉴스타트만 잘하면, 이제 암이란 건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어떤 분은 뭐 3개월이 걸리고 어떤 분은 6개월 뭐 이렇게 그 내면의 환경이 얼마나 변하나에 따라서 이제 그 면역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이 특히 고혈압은 정말 뉴스타트를 즐기고 잘하고 있다면 혈압은 한, 뭐, 어떤 경우에는 한 3, 4일 만에도 뚝뚝 정상화되어버려요. 3, 4일 만에도. 그래서, 뉴스타트 오시면은 혈압약 끊는 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 자 음식도 이제 건강식으로 돼서 고지방 식사도 하지 않게 되고 짜고 맵고 맵게 먹지도 않게 되고 예 뭐 달게도 먹지 않게 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죠 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죠 뭐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어떻게 예 자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이 다 제거되니까 혈압은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뉴스타트는 무엇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병통치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 자신들도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병이다. 그리고 생활 습관병이면서, 그 다음 그, 생활 습관병인데, 이제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다. 저는 제가 현대의학에 대하여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제 모든 의사들이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것을 다 인정, 100% 그거 인정 안 하면 의사 아니죠, 이제. 그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들이 사실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뭐냐면, 자,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고 생활 습관 때문이라면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은 뭐 때문이다? 모든 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고 모든 병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생활 습관이다라고 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는 뭐 식생활 습관도 있고 운동 습관도 있고 모든 그런 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의 습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선택하느냐 이 생활 습관의 선택에 따라서 생각의 습관의 선택에 따라서 식생활 습관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 유전자는 확실히 변하게 되어 있다. 왜? 내가 긍정적인 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돼서 결국 그 알파파가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 그래서 생활 습관이 나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을 바꿔서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면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뉴스타트인데 그것이 의사들도 사실은 그거를 알고 뭐예요? 있다고.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관계를 환자들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지를 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만 환자들이 어떻게,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병을 일으킨 것은 결국 나의 뭐 때문이었구나? 생활 습관 때문이었구나.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된 뭐였구나? 선택이었구나. 를 알게 하는 게 뉴스타트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은 이 핵심을 환자들에게 어떻게 주지시키는 것이 의사들이 꼭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네. 오는 환자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뉴스타트가 돼버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질,
유전자의 변질과 생활 습관 내 이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지 뭘 좋은 걸 먹고 뭐 비싼 걸 먹고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고혈압 나는 거는 강의 들어보니까 뭐예요? 뭐 뉴스타트에서는 병 같지도 않아. 사실 암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암도 이게 병 같은 병이 아닙니다. 무슨 개소리냐 라고 생각하셨죠. 왜 병 같은 병이 아닐까요? 병 같은 병이 아닌 병은 이런 병을 병 같은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병이에요? 누구든지 매일 걸리는 줄도 모르는 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걸리는데 걸리는 줄도 모르는 병이 암이요. 왜? 여러분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 매일매일 암 걸리지. 그런데 알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걸리는지도 모르면서 매일매일 걸려가지고 낫는 줄도 모르면서 매일매일 낫는 게 암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병이요? 네? 매일매일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낫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병 걸린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일상적으로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뭐예요? 몰라가지고 그거를 병 같은 병으로 내가 키워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키워요? 면역을 그걸 꽉 죽여놓는다고. 뭐 해가지고? 항암치료, 방사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환자 자신이 어이쿠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확 겁을 집어먹으면 유전자 팍 꺼져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런 가장 확실한 핵심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뭐 치료를 받아도 뭐 치료 받아가지고 뭐 암이 치유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치료 받아가면서 맨날 T세포만 죽이고 면역력만 완전히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항암치료 했더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했으나 좀 뭐 한 몇 달 기다려 보면 현실적으로 면역력이 파괴돼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빨리 뭐예요? 빨리 눈치가 좀 빨라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눈치를 쳐요.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조 선생님은 계속 실패를 하면서 또 외골수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약이 있겠지. 더 좋은 약이 있겠지. 이래가지고 끝까지 가. 끝까지 일을 안 갔으니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그 말 다행이야. 예. 근데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결국 그냥 끝나요. 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나중에 뭐라 그래.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얼마 남았냐. 그러면, 뭐,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6개월 만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해버릴 수 있을까? 다른 가능성은, 현대 의학밖에는 없다. 따라서 뭐는 없다? 의사보다 더 내 몸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의사 말만 듣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아,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아, 그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의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 차원을 이미 넘어선 그 누구의 차원이에요? 신적 차원, 하나님의 차원, 영적 차원, 어떤 약이라는 물질과 무슨 그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의 차원. 영적 에너지의 차원은 차원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차원이라고 그러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초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아, 알겠죠?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초인간적인 현상. 초인간적인 현상은 결국 신적인 현상인 거죠. 그렇게 그걸 깨닫고 나면, 아,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까지라도 이 세상에 뭐예요? 살아서 존재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교회도 안 댕기고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제까지 내 몸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까지도 매일매일 죽여주시면서 그 은혜도 모르고 나는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드디어 무슨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때 그 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때 그것을 느끼고 감사할 때 그 선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다 받게 된다.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착착 켜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치유인 것입니다. 아주 그렇죠.